0030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해인입니다. 해인의 테마는 태양광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대쉬 건설 방산 건설 기계 대북 조선 기자 대 환율 하락 북한 광물 바이오가스이 가 있습니다. 해인, 은는 1960년 해인 상사로 설립되었으며 취급 품목은 건설 기계, 육상용 발전기, 선박용 엔진 슬래시 발전기, 물류장비 및 관련한 부품 공급과 정비임. 주요 수요처는 건설회사, 건설기계임대 사업자, 선박건조업체 등임. 세계적인 건설기계업체인 캐터필러 및 매트소, 용하일릭, 범이어의 국내 독점 딜러임. 2018년 미래에너지 개발을 청산했으며 2019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업을 영위하는 해인산업을 흡수합병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0년 설립되어 건설기계와 부분품의 매매업 및 창고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캐터필러사, 용하일릭사의 한국 내 총판 특약점임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비금속 광물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 해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신규 시장인 상선 부문 진입을 위한 중속엔진인 맥엔진의 유통권 확보 추진, 캐터필러 선박 추진 시스템 패키지화 등 해상엔진 부문의 집중 재무. 대시 캐트 부품의 판매 증가 등에도 캐트 장비 및 엔진, 산업장비 등의 수주 부진과 임대 수익 감소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되었으나 매출 부진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 관련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내수 경기 둔화에도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 분양 물량 확대 등에 따른 건설 투자 증가 등으로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해인의 시가총액은 9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해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16위입니다. 해인의 상장 주식수는 1271만 2747주입니다. 해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해인의 퍼은 23.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3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9배, 12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8번지억 원, 88억 원, 9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 원, 48억 원, 49억 원입니다. 해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0번지 95%이고 유보율은 1785.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 마이너스 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인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640원보다 4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5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인의 종가는 7,100원이며 주가가 해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인의 종가는 7,100원이며 주가가 해인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5%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거래량 154만 170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2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9만 7100한주, 한국증권에서 18만 656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만 6636주, NH투자증권에서 15만 128주, 삼성에서 14만 706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3만 9942주,
한국증권에서 22만 1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만 7,058주, 삼성에서 13만 3,411주, NH투자증권에서 12만 8,8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8,94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만 3,06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관련주 해인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